예, 오늘 보여드릴 건 트랜스포머 범블비 키체인입니다. 열쇠고리 겸 가방걸이로 쓰려고 하는데 조카 하나 주려고 조카를 지금 이거랑 저기 트랜스포머랑 두 개 샀거든요. 조카가 원하는 걸 조카 주고 안 쓰는 걸 제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는 조카 유치원 가방 하나는 제 가방 달라고 샀습니다. 저 이런 거 붙이고 다니고요. 가방에도 보면 또봇 또봇 배지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. 조카한테 뺏은 건데요. 이런 크기고요. 가격은 2,500원이 정가인데요. 아, 준하 씨가 2,000원 주더라고요. 저거 좀 뒤에 있는 거 많이 샀더니 범블비 키체인이라고 되어 있고요. 뭐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국산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. 완구 이게 뭐 완구네요. 완구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키체인이 제품명이고요. 제조자는 베이직 펀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만들었고 수입 판매는 손오공에 있다고 합니다. 손오공은 뭐 장난감 만드는 회사 아시잖아요. 뭐 샵 손오공.co.kr 그러니까 이제 짝퉁은 아니란 얘기죠. 정품이란 얘기겠고요. 자, 한번 조카한테 아이 이거 뜯으면 조카 못 주겠는데 에이 그냥 뜯으려 합니다. 이제는 뭐 집에 어떡할까. 내 돈 주고 샀는데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뭐 가만히 있어봐요. 레고 피규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레고 피규어보단 좀 크죠? 이렇게 되어 있고 범블비 자동차 여기 키체인 되어 있는데 뒤에 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꽤 튼튼할 것 같습니다. 튼튼할 것 같고 요거는 뭐죠? 베이직 펀 회사 이름이네요. 플라스틱. 이렇게 해서 그냥 가방 끈이나 열쇠고리 쓰는 게 되면 좀 불편하죠. 고무 재질로 돼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. 이 느낌상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금방 벗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디테일은 잘 살아있죠. 집에 트랜스포머 범블비만 하더라도 자동 변신하는 거 정품이 한 세네 개 있을 겁니다. 옵티머스 프라임도 한 네다섯 개 있나? 꽤 있는데 일단 보여드려야 되는데 성한 게 없습니다. 하여튼 뭐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문방구에서 구입을 했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열쇠고리 쓰시는 것보다 가방에다 이렇게 걸어 두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2,500원 정도 하니까 자 구입하셔 얼굴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얼굴 형태는 뭐 그닥 뭉개져 있죠.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문방구 가서 있으시면 구입해서 한번 붙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